여기 오늘 제가 11만 원 추천했는데 10만 원 9천 원까지 빠졌어요. 이 정말 귀신, 저도 깜짝 놀랄 만한 게, 유튜브에서 19만 5천 원갈 때, 20만 원갈때 했어요. 그때 제가 19만 5천 원다 판다. 우리 더블친 계좌. 자, 계좌 인정하면서 얼마까지 빠지느냐. 11만 원까지 빠진다. 미리 예언했어요. 그거 팔고, 내 딸아는 사람 냅트 사라. 30% 먹고. 냅트 팔고 KPX 3명과 사라. 지금 대박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풍지야 어제 단타 4%짜리 먹었고, 오늘 신풍지야 정말로 기가 막히게 11만원까지 밀렸어요. 10만 9,500원까지. 지금 벌써 12만 4천원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급등주 구비치고 하나 찍을 거예요. 자, 종목이 뭐냐면 급등주 구비치기예요. 급등주 구비치. 사모페인트. 유튜브 빠르겠네, 그죠? 아프리카고요. 톡에 넣었다. 이게 사모페인트 찍겠습니다. 14,800. 야, 14,000원 사이. 절대, 반만합니다, 반만. 하고 싶은 금액 반. 투자금 반 아니에요. 하고 싶은 금액의 반만. 매수. 내일 하락. 추가할 예정. 반드시, 비중 준수. 내가 500만 하고 싶다면, 250만 하면 돼요. 자, 14,800부터 사모페인트 급등주 구비치기예요. 그리고 급등주 구비치기 뭔지, 저 여러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급등주 구비치 대웅제약이 20%짜리 나왔어요. 근데 명실상부도 역시 급등주 구비치 20%짜리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 마치면서 영상, 기법반 항상 종목 리딩을 하면서 중국지도 들으면서 기법도 가르쳐 드리는데 또 외장화도 나눠드리고, 여러분들 저 급등주 구비치 뭔지 한번더 가르쳐 드릴게요. 저 명실상부 오늘 20%짜리 나왔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이게 또 20%짜리 나올 것 같아요. 아, 20%로, 와, 20%라면 더 많이 살라. 조금만 사시고. 자, 사바페인트 들어갈게요. 사바페인트. 14,800까지 하십시오. 14,800에서 14,000 이하. 자, 사바페인트 14,800은, 예, 14,800값 찍고 이상은 사지 마세요. 신풍자가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타쟁이가 내처럼 고수들이 11만 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시라는 구간이지 단타 구간 아니고 롤링 구간 아닙니다. 자, 14,900원 안 사고요. 그럼 급등주 구비치기 뭔지 여러분 유튜브에서 청진호행 급등주 구비치 치시고 저 공부 좀 하시면 먼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급등주 구비치기 뭔지 과연 먼저 한번 보시고 하십시오. 급등주 구비치. 자, 제일팜텍 급등주 구비치기 아닌가? DIC 이거 보세요. DIC 지금 막 나와요. 자, DIC 마이너스 나오면 무조건 수십 뺀다, 이거. DIC 준비하세요. 매수가 3630부터 3530분까지 미리 매수 주문 써세요. DIC. 급등주 구비치. 그 GL팜텍 대답되는 거 아닌가 봅시다. 물고 천재예요. 오늘 대웅제약, 명신산업. 다 급등주 구비치 나왔어요. 20%짜리 나왔어요. GL팜텍 이거 한번 봅시다. GL팜텍 급등주 구비치가 아닙니다. 공부 참 못하신다. 이거 이미 졌잖아요. DIC가 해당되죠. 젤팜테가 안 돼요. DIC가 해당되죠. DIC가 얼마까지 밀리느냐. 3600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럼 지금 해당되는 바로 뭐냐. 사면 페인트잖아요. 지금 사면 안 되죠. 아까 다 샀겠죠? 눈치 빠른 사람 14,300원, 400원 다 샀어요. 저한테 급등주 구매치 공부하신 분들은 14,300원, 400원, 500원, 600원 다 샀을 거예요. 지금 사면 안 돼요. 그냥 구경하세요. 아, 저래 가는구나.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절대 사지 마세요. 주식은 급등하고 난 뒤에 사는 거 절대 아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문자 요청하신 분 있는데, 제가 밀가루하고 귤잘 먹을게요. 앵벌이다, 앵벌이. 죄송합니다. 선물 주시는 건잘 받는데, 비싼 건 주지 말고요. 그냥 뭐, 2만 원 선 이하는 좋을 것 같아요. 2만 원 선. 10% 사면 안 돼요. 팔고 치아 빼야 되지. 나 올라가면은 아 손가락 넣는 사람 더 먹어라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모든 주식을 다 쪽쪽쪽쪽 빨아먹으려면 되나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신풍은 신풍을 놓아주세요. 신풍을 놓아주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팔아도 될것 같아요. 매수가 비싸면. 근데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단타는 아니에요. 이미 급등 나왔어. 명실상부 올 급등주 구비치 20%짜리 나왔죠. 그래서 저는 뭘 노리느냐. 사모페인트 노리거든요. 사모페인트. 올, 딱 월세까지 밀리되어 있거든요. 눈치 빠른 사람 14,300, 400 샀을 거예요. 우리 후배님인가요?
COMYG님, 삼천닭 제약도 굽덕 유구비칙, 겁덕 유구비칙 저한테 기법 배우신 분들이 아직까지 잘 배우고 있나, 아니면 못 배우고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후배님이세요? 그렇지, 김동철님, 만사자사배, 우리 후배님이죠. 기법반, 우리 후배님인가요? 제가 유튜브에다 하도 기법 공개하니까 너무 또 우리 후배님들 싫어하더라고요. 정리매매 기법, 신규주 기법, 급등 유구비치 기법, 상한가 마감한 주시 시간의 약세 기법 가르치지 마세요. 남들 다 가르치면 어쩌합니까? 이러거든요. 그래도 제 경험상 가르쳐줘도요 하나만 딱 틀리죠.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제 주식 많이 가르쳐서 알아요. 신규주가 계속 대박이시다 하나만 딱 틀리죠. 씨발, 사이꼴, 내 개새끼! 이래요. 족실나게 지가 맞아 파고들어야 돼요. 나 정리매매 하겠다. 나 신기주만 하겠다. 나 급등 구비심 하겠다. 될 때까지! 족실나게 패야 돼. 그건 대부분 다, 이게 유튜브도 많고, 주식 전문가도 많고, 주식 사이트도 많고, 여기 와서 있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씨발, 사이꼴이네! 다른 데 갔다가 또 배우다가, 아는 건 엄청 많아요, 기법이. 근데 계좌는 뭐 멍들었어요. 뭐 5만 기법 다 알아요. 뭐 돌파매매, 신고가, 상따, 하한가 따라잡기 뭐 5만 기법 다 알아요. 내보다 더 많이 알아요 기법이. 근데 계좌 보면 시퍼래. 그럴 바에야 자기 몸에 맞는 거 족실나게 자기 것 하는 거예요. 좋아 맞아요. 신규주 기법만 하겠다. 신규주를 오래간만에 상장되네. 신규주 또 1번 타자 대박치면 2번 타자 따먹기 이런 것만 딱 하겠다. 1년 동안 그럼 올해 박세바이오 대박치니까 삐뽀바이오 대박치고 센코 위드텍 소룩스 얼마나 대박쳤나요. 또 포인트 모바일 대박치니까 명시사람 대박치고 그 다음에 오늘 신규다라는 뭐지 프리시즌 바이오 대박치제 알차라 대박치제 이거 해야 되거든. 야, 그걸 안 하는 거라. 맨날 여기 갔다 저 갔다 여기 갔다 저 갔다 에 개새끼 사기꾼이네 하나만 틀리면. 그래서 기법은 그냥 유튜브 올려놔도 잘 안 따라해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배우고 싶은 사람만 밤을 새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것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기운 난 주식 깡통에서 이런 기법 이래 썼다를 유튜브 통해서 공개하잖아요. 그럼 이런 건 누군가 한두 명은 옛날 내 같은 사람이 열심히 또 기법 배울 때 우리 때야 유튜브 있었어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누군가는 이제 이래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법 한 가지만 이야기하게 합시다. 여러분 알고 있는 기법 몇 개 있어요? 알고 있는 기법 뭐 상방울 기법 이런 것도 있던데 짝불알 기법도 있고 오만 기법도 있던데요. 뭐 라이타 기법도 있고 용로 기법 라이타 기법인가요? 라이터 기법, 쌍방울 기법, 칼칭 기법. 와, 기법이 뭐, 소림사도 아니고, 머리 맞노? 그죠? 잠시 음악 좀 듣고 올게요. 자, 사마벤 자산 처분 공시 나왔고요. 14,800원 마감됐어요. 장사자가 14,000주가 있고요. 팔자 14,000주, 사자 6,000주. 그 다음에, KPX 생명과학이 다시 또 우리가 17,000원 이상, 17,750 한 사람. 다시 16,000원도 15,800원 사졌고요. 신풍지약 깔끔한 단타 6%짜리 수익 나왔어요.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 11만원 나왔고요. 오늘 깔끔하게 단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급등유급비치 명시산업 20%짜리가 나왔고요. 대웅제약이 15%짜리 나왔어요. DRC는 오다가 안 나왔고요. 그리고 급등유급비치 3만밴드가 내일 올라간다 보이는데 시간에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14,800부터 14,000원에 사야지 생각하십시오. 800원 이상 절대 사지 마십시오. 예, 이 영상 드리고 이 기법 바로 뭐다? 급등주 구비치기다 이렇게 명심하시고요. 내일 아침 밀릴 수가 있어요. 언제? 9시 반까지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잡아야 되고 절대 올빵 때리지 않는다. 그래 급등주 이긴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내일 예상한다 그러면은 최저 13,000 한 600원까지 밀 수가 있어요. 많이 빠진다 그러면 개미가 지긴다 그러면 세력이 개미를 지긴다 그러면 13,600원. 그래서 여러분 살 때 100주 사고 빠질랑 200주 사고 또 거기서 2% 빠질랑 300주 사고 이렇게 되지 한 방에 1000주 사면 절대 안 된다. 안 빠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사진 것만 먹으면 돼요. 그래 100전 100승이 나와요. 자 여러분 투자금 1억이다. 1억이니까 사만 페인트는 급등주니까 얼마 마시라 1000만원 마시라
천만 원 한 방에 사라? 아니다. 나누어 사라. 가격은 14,800원부터 14,000원인데 마지노선 많이 밀어버린 14,000원 깨지고 하락 부야의 가격까지 내일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시간 언제다?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하방에 나올 수 있다. 그때 모은다. 이게 바로 뭐다? 급등주 구비치기. 이것도 보시고 열심히 유튜브에서 영상 공부하시고요. 오늘 배울 것은 많아요. 급등주 구비치기, 바로 명신산업, 또 뭐 대웅제약, 그다음 우리가 오늘 들어간 거 뭐 삼업페인트, 그 다음에 명시사라고 다 나왔어요. 급등주 구비치 아침에 나온 거 팔고 20분짜리 나온 거예요. 그 오늘 여러분 배워도 될 거 알차라 싱글즈 기법 보고 바로 뭐다? 프리시즌 바이오. 이렇게 기법 공부하시고 제 영상 들으시는 우리 집 후배님들 제가 기법 자료를 이 카페에다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제가 싱글즈 흐름타기 투자 300지 이후에 알차라 프리시즌 바이오, 또 내일 상장 내는 신금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보시고 해야 돈이 항상 유동성이 간다. 그 중기주는 항상 중기주 들어가는데 새로운 중기주 지금 현재 없어요. 이미 다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그리고 현재 매집진 종목도 이미 10% 이상 수익 중이니까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다음 중기주 기다리시고 중기주에 믿음을 가지시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 또 한 번 가입 평생 회원이니까 6개월 리딩 끝나도 평생 중기주 간다니까 재가입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요. 220만원 내시고 6개월 리딩 받으시고 계좌 올리시고 기법 배우시고 외장하드 기법책 무료로 받으시고 죽을 때까지, 내가 죽거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중기주 위주로 하시고 정실점 기법 참고하시고 유튜브 참고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는 청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패! 썸! 많이 묻다 이가 진짜 많이 묻나? 배 안 고프나? 부자 되고 싶지? 유튜브 알지? 유튜브에서 청기노인 검색해봐라. 채널 나올기다. 구독하기 누르고 좋아요 눌러삐라. 니도 이제 금융부자 되는기라.